하늘 속의 저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순우입니다. 오늘은 순아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요, 맵찔이에요. 도전! 도동! 제가 소문난 맵찔이잖아요. 오늘 최고 매운맛들을 먹어봤을 때 가장 매운맛을 한번 랭킹 매겨보려고 해요. 순아다 불안하다 벌써부터.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라탕 최고 맵기로 시킬 거고, 두 번째로는 엽떡 최고 단계, 그 다음에 불닭발,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그리고 실비김치,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먹순아한테 가장 매운맛의 최고봉은 무엇일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가고 무서워. 내일 죽었다 나는. 엽떡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2인 엽떡 매운맛. 지금은 마라탕을 사러 가고 있어요. 집 앞에 새로 생긴 마라탕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최고 단계 맵기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무서운데? 위약을 좀 먹어야겠다. 여기입니다. 아, 그럼 이거 두 개를. 네, 넣으시면 돼요. 네. 짜잔! 우선은 엽기떡볶이랑 마라탕은 가져왔어요. 이제 닭발이랑 실비김치랑 불닭볶음면 준비해서 먹어볼게요. 대구진 직화 무뼈 불닭발을 볶을 거고요. 매운 닭발. 실비김치. 매운 실비김치. 불닭볶음면까지. 엽떡. 와 진짜 매워 보여. 마라탕. 마라탕은 기본 맛을 식힌 다음에 매운 걸 원하면은 고추기름이랑 산초기름을 더 추가해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맛, 여기다가 고추기름 안에 산초기름이랑 같이 섞어왔어요. 짜잔.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 마라탕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무서워. 최고 단계 맵기. 아, 이 집은 기본적으로 별로 맵지가 않네. 아 이거는 뭐 최하인데 최하?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 뒤에 오긴 하는데. 오. 더도 될 듯. 어, 생각보다 이건 안 맵네. 맵부심, 마라탕 맵부심 장난 아니네. 맛있어, 맛있어. 이 집은 뒤에 매운맛이 오는데 생각보다 안 매워요. 패스. 두 번째, 불닭볶음면. 예. 아, 나 이거 매워. 콧물샘이 개방을 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누가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난 절대 스트레스 풀리지 않아. 나는 짜증이 더 많이 나. 그래도 얘는 조금 익숙해서 금방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실비김치.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좋아. 달달하고 맛은 있는데 아 진짜 맵다. 약간 불닭볶음면 김치 느낌이에요. 그 순대국밥집에 가면 맛있는 김치 있잖아요. 그 김치인데 그게 약간 불닭볶음면처럼 매운맛. 얘도 약간 불닭볶음면처럼 매운맛이 금세 중화되는 편이에요.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먹을만하네. 엽떡 최고 단계.
얘는 서서히 매워요. 서서히. 그래도 먹을만하다. 막 엄청 못 먹겠거나 그런 맛은 아니다. 근데 진짜 와 이거는 끝에가 계속 맵네. 와 이거는 엽떡은 매운맛의 여운이 좀 길어요. 가시지가 않네. 대망의 불닭발. 불닭발. 무서워. 얘가 제일 매울 것 같아. 지금 약간 개안했어요.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이네. 와, 와, 와. 데미지가 제일 세다 이거. 우선 일단은 스나 기준 한 입만 먹었을 때 가장 매운 음식은 불닭발. 불닭발은 지금 타격이 좀 커요. 처음 들어가면 그렇게 막 맵지가 않은데 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맵고, 두 번째로 타격이 제일 큰 음식은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은 들어가자마자 매워! 이런 맛이고, 세 번째, 엽떡 매운맛. 요것도 맨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뒤에서 막 타격이 오는 타입. 네 번째, 실비김치. 이거는 김치가 달달한데 불닭볶음면에 매운맛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매운맛이 사라지는 편이다. 말았다.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적당히 즐기기 굉장히 좋은 정도의 맵기. 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너무 한 입씩만 먹지 않았냐, 음식이 아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라탕 다 먹을 거고요. 이거는 한 판만에다가 쏠 거고요. 김치는 안 매운 김치랑 같이 섞어가지고 김치찌개 해서 먹을 거고, 떡볶이는 씻어서 아니면은 여기다 크림 소스를 넣어가지고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고, 닭발은 엄마 줄 거예요. 난 못 먹겠어. 저희 엄마 매운 거 되게 잘 드시거든요. 무튼 그러면 스나의 랭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를 좀 보호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새로 한 판만 해서 먹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나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어때? 매워? 아우 매워. 이게 더 맵다고? 닭발이 더 맵지 않아? 아유 매워. 맵찔이가 떡볶이 먹는 맛. 야. 오. 아니 얘도 매운데? 소세지. 마라탕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냉동실에 넣어 올렸다가 나중에 녹여서 먹을게요.